얼마나 속은 건지 이게 디비지를 못하겠더라고. 누워있는데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장중이 떠밀어도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뒤로 그냥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엉덩이가 어떻게 될까요? 예, 욕창이 생겨서 뜨거워. 그래가지고 딸이 치료를 했어요. 병원에 이제 대책 없다고 가라 해서 집에 갔는데 눕히는 안 놓고 엉덩이가 썩어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예. 뒷부분이 썩어들어 가서, 이게, 딸이 살을 파내서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파냈는데, 여기 척추가 맨 꼬리뼈 있죠? 꼬리뼈 두 개가 없어지고, 푹 들어갔어요. 이만큼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도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예. 아이고, 제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터지려고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엎어놓고, 그게 숟가루를요, 숟가루 숟가락에 반대가 들어가더라, 반대. 반대를 거기다 집어넣고, 위에다가, 예, 덮어가지고 붕대로 싸놨어요. 숟가루 집어넣고, 싸놓고, 집을 먹이라고 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틀 후에 가니까요, 새살이 살아나오기 시작했어요. 새살이 안에 살아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거 붙이기 전까지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꾸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붙이고 나서는 이제 살이 살아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치료예요. 예. 그게 항생제 하나도 바르지 않았어요. 예.